사실 글쓰기를 할 때, 기본 아웃풋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걸 입력해서 아웃풋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웃풋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아웃풋 할수 있냐를 보면, 아, 이 아이가 아웃풋의 기본 그 논리 구조, 이거를 가지고 있는지, 이거를 충분히 성장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를 볼수 있는데, 이게 뭐 일기 쓰기라든가 자유로운 주제 글쓰기 이런 걸 시켜보면 알수 있거든요. 이게 새줄 쓰고 쓸게 없어 했을 때 사실 애들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. 쓰다 아이들의 손에 힘도 안 올라와 있고, 그 꼬맹이들이 앉아가지고 그거를 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기 때문에. 사실 근데 이게 아웃풋이 안 되더라도, 예를 들어 소풀 갔다 와서 썼는데, 소풀 갔다 왔다, 참 재밌었다, 또 가고 싶다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럼 그런 애들 앉혀놓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,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. 소풍 어디 갔다 왔어? 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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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왔어요? 뭐 어떤 게 재밌었어? 거기 가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특히 재밌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,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길게 대답을 할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글을 세 줄을 썼더라도 물어보면 길게 대답을 했었어요, 애들이. 이게 뭐냐면, 할 얘기는 많은데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거예요, 그냥. 그럼 괜찮아요.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, 일단 아웃풋을 원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, 뒤에 가서 어느 정도 뭐 4학년, 5학년이 올라가면 써야 될 상황이 오면 쓸수 있는 아이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어떤 애들이 많냐면,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대답해요. 어디 갔다 왔어? 공원이요. 재밌었어? 뭐가 재밌었어? 그냥 재밌었어요. 아웃풋 자체가 잘안 되는 거예요. 이런 친구들이 또 되게 많아졌어요.